자, 안녕하세요. 요즘은 어린이 보험 어느 회사로 조합을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일단은 조합이 앞서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 보호막님, 한 회사로 단독 설계해서 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가입하면 됐지, 외쪽에서 혼합 설계, 조합 설계를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혼합 설계 요즘 대세가 어딘지, 요즘에 어디를 보험회사가 추천해서 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독 설계, 뭐 DB나 현대나 메리츠나 단독 설계하면 되는데, 뭐 암진단고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돼요. 기본 계약 넣고 암진단고 5천만 원 넣으면 돼요. 근데 유삼이 한 회사당 2천만 원, 많게는 3천만 원 최고예요. 그 다음에 내열과 허혈성, 뭐 부정맥이나 뭐 심장 판막 이런 쪽도 가입 금액이 1천만 원이 최고고요. 내열과 허혈성 심장질환은 거의 2천만 원씩. 꽃게냐고, 꽃게. 네, 그래서 2천만 원씩 넣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비,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종 수술비, 요런 식으로 많이 넣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로 묶으면 거의 10만 원, 20년 나 90세 만기 많이 하고, 아니면 30년 나 90세 만기, 요런 식으로들 솔직히 많이들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회사로 10만 원 정도를 하시느냐, 아니면 두개 정도 5만 원, 5만 원 쪼개서 하느냐. 그렇게 되면 일반한 3천만 원 A라는 회사, 그 다음에 유사 2천만 원 넣을 수 있고요. B라는 회사 일반화 2천만 원, 유사 2천만 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총 합쳐서 일반화 5천만 원, 유사 4천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 일반화 5천만 원, 4천만 원이면 아까 좀 전에 단독 설계 하나로 했으면 일반화 5천만 원, 유사 2천만 원이잖아요. 그 유사하면 2천만 원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유사하면요, 보험료가 그렇게 얼마 하지 않아요. 근데 걸릴 확률이 매우 높죠. 갑기, 경계,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순종양,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요 다섯 가지 항목들이 유사암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가장 많이들 진단을 받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진단금 구성할 때는 유사암 진단금이 가장 많이 가입한 쪽으로 구성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그런 유사암이랑 그 유사암이 뭐 4천까지 쪼개서 혼합으로 가입을 하느냐, 한 회사로 하느냐, 이게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대장점막내암이 D코드가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 회사가 어디냐? 현대해상이랑 그다음에 KB손해보험요. 이제 다른 보험사는 D코드가 나오면 유사암에 속하고 C코드 악성 종양이 나와야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데 C코드나 D코드나 구별 없는 데가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이 일반암 유사암 구별 없이 일반암으로 다 나온다. C코드나 D코드. 그래서 그런 쪽이 좀더 유리해요. 현대나 KB나. 그래서 쪼개서 넣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 또 단독 설계 하나로 하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부정맥을 원한다. 그러면 흥국이나 하나로 이런 쪽으로 2천만 원 넣으면 되지만 심장 판막이나 이런 쪽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DB손해보험으로 뭐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넣었다. 근데 부정맥이 또 보장이 안 되고요. 그냥 요런 게 단점이 있어요. 근데 혼합 설계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흥국이나 DB로 했다. 그 흥국화제 심장질환은 부정맥 1천만 원. 그 다음에 DB손해보험은 심장 판막이나 염증계 1천만 원. 합산해서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죠.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고, 수술비는 아무래도 DB손해보험이 질병 수술비가 매회 반복적으로 임시출산 요식금 재앙절개 보장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 보험은 뭐 여성분들, 따님을 두신 분들은 DB손해보험이 수술비가 워낙 파워풀하잖아요. 요런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종수술비도 매회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는 임시출산 요식금 재앙절개 치핵, 관혈, 비관혈, 구분 없는 쪽으로 하시면은 DB손해보험이 그것도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A 회사, B 회사 쪽에서 혼합으로 각 회사마다 장단점을 혼합으로 섞어서 가입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단점이라고 하면 의무계약,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두 가지로 같이 들어가 있죠. 중복해서. 근데 보험료가 얼마 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한 회사에 뭐 암진단금이 싸다. 예를 들어서 현대로 얘기할게요. 현대상의 암진단금이 싸다. 그 2대 질병이 비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쪼개서 하면 암진단금은 어디 회사가 싸니까 A라는 회사. 근데 2대 질병, 내혈관, 심혈관은 어디 회사가 저렴하니까 B라는 회사. 수술비는 어디 회사가 보장 범위가 넓고 저렴하니까 C회사. 요렇게 쪼개서 넣으면 정말 최고라는 거죠. 보험료는 단독 설계했을 때랑 A라는 회사 10만 원짜리 한 거랑 이제 A, B, C 쪼개서 3만 원, 3만 원, 4만 원 넣은 거랑 보험료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 보장이 좀더 좋겠죠. 유리하게. 단점이 있어요. 한 회사로 그냥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면 되는데 2개, 3개의 회사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근데 반면에 보험왕님 보험 청구할 때 그러면은 A라는 회사는 단독으로 하나만 하면 되는데 B라는 회사는 A, B, C 다 넣어야 되잖아요. 정말 번거로워요. 머리 아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아 절대 번거롭지 않아요. 왜냐? 진단비는 A라는 회사, 수술비는 B라는 회사, 실손이나 뭐 내혈관 C라는 회사 하다 보니까 자잘한거나 뭐 실비나 이런 쪽은 C라는 회사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요런 대로 하시면 되고요. 아 암은 A라는 회사를 하면 되겠구나. 2대 질병은 B라는 회사로 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쪼개서 하면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쪼개서 혼합 설계하는 게 보험료나 가성비, 보장면에서 따봉. 네, 뭔지 아시겠죠? 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